지금 보시면 오늘은 이제 심화이론 첫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이제 오버뷰를 하는 건데, 오버뷰를 벌써 세 번째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건데, 오버뷰를 똑같은 거 하고 있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과목이잖아. 그치? 그나마 다행인 건 컴퓨터 일반보다 한 과목이 작아. 한 과목이 작아. 근데 똑같이 20문제 나오지. 근데 여기서 제일 애매한 건 관련 법규야. 관련 법규는 사실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만약에 새로운 뭐 법규가 나온다고 하면 사실 시험 문제를 맞힐 수가 없어요. 그건 과감하게 찍어.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누구도 안 돼. 그건 과감하게 찍어. 왜냐하면 저번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하다하다 국내법이 아니라 해외법이 나와버렸어. 못 맞춰. 못 맞춰. 그것도 그 금액 묻는 질문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못 맞춰. 아, 못 맞춰. 그거 못 맞춰. 그건 나도 못 맞춰. 아, 때려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왜 때려서 할수 있냐면, 제가 그랬잖아. 숫자 조심하라고, 그지? 숫자하고 뭐 이렇게 그 장관 이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그걸로 때려 맞출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못 맞춰. 못 맞춰. 그래서 이제 관련 법규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거나,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 네트워크 보안이랑 암호화기랑 시스템 보안이랑 어플리케이션 보안이랑 관련 법규야. 관련 법규야. 근데 우리가 관련 법규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냐면,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한 것처럼, 시험에 나왔던 부분과 그리고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오케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보안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은 뭐냐면 응용 프로그램을 얘기해. 예를 들어서 응용 프로그램은 웹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응용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응용 프로그램은 이메일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응용 프로그램은 전자상거래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런 전반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나마 다행인 건 웹, 데이터베이스, 이메일, 전자상거래에서 주되게 출제되는 거고. 사실 이것도 또 어플리케이션을 나누자고 한다면 어떤 게 출제되는지 알수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런 관점인 거고. 그 다음에 시스템 보안은 컴퓨터 상에서 발생하는 보안이야. 컴퓨터 상에서 발생하는 보안이야.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은 컴퓨터끼리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돼 있잖아. 그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보안이야. 오케이? 그리고 암호화학은 컴퓨터 내에서 암호화, 보코화를 할때 사용하는 보안인 거잖아요. 다 뭐야? 다 컴퓨터와 관련된 놈들이야. 컴퓨터와 관련된 보안이야. 얘기했잖아. 결국엔 뭐라고? 하나라고, 하나. 컴퓨터와 관련된 놈이라고. 그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할 거는 네트워크 보안 쪽을 오늘 할 건데, 오늘은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점프를 안 해요. 점프를 안 하고 VPN부터 시작하는데, VPN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기본에서 반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 반을 할 건데, 여기 보면 2014년 이후에 13문제가 출제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자주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VPN. 그러니까 VPN에 그나마 다행인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알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일단 VPN은요, VPN은 뭐냐면, VPN은, 그러니까 전용선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전용선을 대체하기 위해 나왔는데, 그러니까 전용선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그러니까 프라이빗 네트워크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프라이빗 네트워크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프라이빗 네트워크이니까 그냥 개인이 전용으로 이렇게 빌려가지고 사용하는 네트워크인 거야. 얼마나 비싸겠어. 근데 이제,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뭐가 좋아요? 보안은 정말 끝내주는 거죠, 보안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뭐야?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퍼블릭 네트워크야. 퍼블릭 네트워크인 거죠. 이거 뭐예요? 비용은 별로 들지 않잖아. 사실 그 우리 네트워크 인터넷 사용할 때 비용 그 인터넷 비용만 내지 사실은 망을 사용하는 비용은 내진 않아. 그래서 요새 그거 기억나? 유튜브나 넷플릭스 애들이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야. 우리나라 전체 망을 사용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잖아. 망 사용료는 없어. 지금 무슨 얘기 하시겠죠? 근데 이제 보안은 사실 애매하잖아. 보안 없어. 왜냐하면 퍼블릭으로 왔다 갔다 하는 패킷들은 다 스니핑이 가능하잖아. 스니핑이 뭐냐면 도청 같은 거 가능하잖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교묘하게 짬뽕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게 VPN인 거야. 그러니까 VPN은 간단해요. 여기서 보면 터널링 기술을 사용해. 터널링의 별표. 터널링 기술을 사용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기본에서 배웠던 건데 터널링 기술을 사용해. 터널링 기술에는 세 가지가 있어. 요건 기억해야 돼. L2F, PPTP,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결합한 L2TP가 있어요. 요거 세 개는 기억해야 돼. 무조건 나와. 이거 뭐야? L2야. L2는 뭐냐면 2계층 터널링이야. 2계층 터널, 2계층, 2계층. OSI 7 레이어에서 2계층, 2계층, 2계층. 그래서 2계층에서 뭘 제공한다고? 터널링을 제공해. 터널링을 뭐냐면 간단해. 터널이 뭐죠? 터널? 터널이 뭐죠? 터널? 터널 우리 그 터널 있잖아. 터널. 영화로도 나오잖아. 터널. 터널이 뭐죠? 터널이 산 같은 데 있으면 그 터널 뚫어가지고 터널 하는 거잖아. 터널링 그 안에 뭔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전체 이렇게 패킷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는 퍼블릭 패킷 헤더고요. 요 메인은 페이로드 쪽은 프라이빗 패킷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 입장에선 얘가 터널링 한 거잖아. 이해돼? 무슨 얘기냐면 퍼블릭에서 프라이빗 안에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터널링 한 거잖아. 했다고 해줘. 터널링 하고 있잖아. 터널링 하고 있잖아. 그래 터널링. 2계층 터널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터널링 자체가 보안을 난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실제 기출에서는 터널링 자체가 보안을 제공한다고 돼 있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빼박이야. 빼박이 뭐냐면 이거는 얘는 터널링 자체가 보안을 제공하는 거야. 오케이? 터널링 자체가 보안을 제공하는 거야. 근데 이거에 더해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더 센, 그리고 더 잘 하려고 보안을 더 적용하려고 3계층과 4계층에서 VPN에게 보안을 적용할 수 있어.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보안을 적용하지만 여기서 암호화를 제공하진 않아. 암호화를 제공하진 않아. 응? 암호화를 제공하진 않지만 왜 보안이냐면 지금 프라이빗 패킷을 퍼블릭 패킷 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보안을 적용했다고 한 거야. 라는 건데요. 암호화는 어디서 적용해? 그러니까 3계층에서 적용하거나 아니면 4계층에서 적용하면 돼요. 누구를 위해서? VPN을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IPsec이고 그 중에 하나가 SSL TLS야. 자, 이거 기억해야 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되게 많죠. 일단 계층 2에서 터널링 프로토콜이 L2F, PPTP, L2TP가 있다는 거 당연히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 IPsec이랑 SSL은 꼭 VPN만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야. 그냥 3계층에서 보완하고 싶으면 4계층에서 보완하고 싶으면 따로 지원되는 거란 말이야. 같이 해도 되고 따로 해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3계층에 뭐 있다고? IPsec이 있어. 4계층에 뭐가 있어? SSL, TLS가 있어. 저 계층은 기억해야 돼. 계층. 궁극적으로 뭘 하는 거야? 암호화를 수행하는 거야. 암호화가 뭐죠? 암호화는 궁극적으로 기밀성을 보장하는 거잖아. 기밀성이 뭐죠? 도청을 당해도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다. 라는 개념인 거죠. 됐나요? 요거 조심해. 2계층, 3계층, 4계층. 오케이. 요건 계속 나와. IPsec이랑 SSL은. 자, 그래서 다 필요 없고요. 지금 내용들이 이게 쭉 있잖아. IPsec에 대해서 지금 쭉 보시면은 요거 적어 놓으실까요? IPsec은 그 내부에 세 가지 프로토콜이 있어요. 이거 싹 정리한 거예요. 이 내용들을 싹 정리한 거야. IPsec은 세 가지 프로토콜이 있는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AH가 있고 ESP가 있고 IKE가 있어요. AH가 있고 ESP가 있고 IKE가 있어요. 아이피섹에 사용하는 프로토콜. 사실 아이피섹은 프로토콜 모음들이야. 그 거기에 뭐가 있냐? AH하고 ESP하고 IKE가 있어요. 근데 AH하고 ESP하고 IKE가 뭘 하는지가 중요해. 아, 정말 그런 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니까. AH는 인증이랑 무결성을 위한 거야. 그리고 ESP는 암호화를 위한 거고 IKE는 키 관리하고 교환하기 위한 거예요. 자, 하나씩 보면 인증은 뭐라는 거죠? 인증은 상대편이 맞다라는 걸 인증하는 거잖아. 맞나요? 그리고 무결성은 중간에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거죠. 자, 암호화는 기억나시죠? 기밀성 보장하는 거지. 중간에 누가 도청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거죠. 자, 키 관리 교환. 이거 왜 필요하냐면 어차피 내가 궁극적으로는 뭔가 세션 키라고 할까? 임시 키를 이용해서 내가 암호화를 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키를 서로 교환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뭐야? 결국에 뭐야? IPsec 하는 건 아까 통칭해서 얘기한 것처럼 암호화 그런 비슷한 일 하는 거잖아. 그치? 맞나요? 그 얘기야.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정말 중요해. IPsec의 프로토콜 중에 A, E, I 통칭해서 앞에 것만 따가지고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A, E, I. AH, ESP, IK. 정말 중요해. 자, 그리고 IPsec에서 또 잘 나오는 건 뭐냐면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중에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터널 모드가 있어요. 자,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내가 이해하거나 외우고 있으면 나머지는 바로 유추할 수 있으니까 둘 다 외우려고 하지 마. 그럼 헷갈려. 하나만 해요. 자, 터널 모드가 뭐죠? 터널은 뭔가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터널은 기존 패킷 전체에 대해서 암호화를 하는 거야. 기존 패킷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는 네트워크, 기존 패킷의 네트워크. 얘가 뭐죠? 3계층. 얘는 전송 4계층. 응용계층 7계층까지 다 암호화를 수행하는 거란 말이야. 보호하고 암호화를 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그래서 결국엔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불러? 캡슐라. 포함시키는, 이렇게 포함하는, 터널이랑 비슷한 개념이야. 이게 포함하는 거잖아. 캡슐 하는 거잖아. 캡슐링 하는 거잖아. 전체 패킷을 감싸 안아서 새로운 헤더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새로운 패킷이라고 돼 있지. 무슨 모드야? 터널 모드. 봐봐. 전송 모드는 그게 아니야. 전송 모드는 기존 패킷에다가 4계층과 7계층만 보호를 한단 말이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체를 새로 할 거냐 아니면 기존 거를 유지하면서 전송이랑 응용만 보호를 할 거냐, 전송이랑 응용만 암호화를 할 거냐 라는 거야. 자, 미묘하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야. 잘 생각해봐. 터널 모드에서는 기존 IP 헤더, 네트워크 관련된 IP 헤더에 대해서 암호화를 수행한다, 수행하지 않는다? 수행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거니까. 그렇지만 전송 모드에서는 수행하지 않죠. 왜냐하면 기존 패킷을 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잘 기억해야 돼. 터널 모드 잘 기억해야 돼. 터널 모드 별표하세요. 하나만 기억해. 하나만. 이거 괜히 어설프게 둘 다 기억하려다가 헷갈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하나만 기억하는 게 좋아. 하나만 기억해. 자, 그리고 IPsec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H하고 그 다음에 ESP 있었잖아요. 얘는 뭐 하는 거야? 인증. 그 다음에 무결성을 위해서 있는 거고 얘는 뭐 해서 있는 거야? 암호화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단어 풀 네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 AH는 뭐죠? Authentication 헤더야. 인증이야, 인증. 자, ESP는 뭐야? Encapsulating Security 헤더야. Security는 뭔가 암호화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잖아. 이렇게 거꾸로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만약 기억이 안 나면 풀 네임을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계속 같은 얘기야. 계속 같은 얘기야. 여기 해석, 내가 해석해 놓은 것만 적어놔. 해석해 놓은 것만. 여기 제가 해석해 놨죠. 해석해 놓은 거. 해석해 놓은 거. 자, 근데 얘네들이 시험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안 나옵니다. 그럼 풀로 써버리면, 봐봐. AH는 인증하고 무결성을 제공하는 게 맞는데, ESP는 기밀성. 기밀성이 뭐예요? 기밀성은 사실 암호화잖아요. 암호화. 암호화잖아. 무결성과 인증도 제공해. 빨리 반대. ESP는 뭘 제공한다고? 기밀성, 암호화도 제공하지만 무결성과 인증도 제공해. 그러니까 이래서 헷갈리는 거야. 이래서 시험 문제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인증 무결성 공통 제공하고 ESP에서만 기밀성을 제공해. 자, 다시 얘기할게. AH에서 암호화 제공해 제공하지 않아? AH에서 암호화 제공하지 않아? 제공 안 해. 절대 제공 안 해. 근데 ESP에서 무결성 인증 제공해 제공하지 않아? 제공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인증 무결성 제공하는 거야. 둘 다. 근데 기밀성은 누가 제공해? 암호화 누구만 제공해? ESP만 제공해. 그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IKE에서 우리가 2019년도에 시험 문제 나온 건 뭐냐면 SA를 협상한다. 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SA 적어 놓으시고 SA 적어 놓으시고 SA를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IKE의 일부분으로 요걸 제공해요. ISA KMP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인증이랑 키 교환하는 거. ISA KMP를 제공해요. 요 ISA KMP는 IKE의 일부분이야. IKE를 또 치고 들어가면 미안한데 IKE를 또 치고 들어가면 세 가지 또 이렇게 프로토콜이 있단 말이야. 이따 나올 건데 그 중에 하나가 ISA KMP야.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왔어. 저는 여기서 더해가지고 제가 모의고사 내는 적이 있거든요. 나머지 두 개도 알려줄 거야. 뭔지. 나머지 두 개도 뭔지 알려줄 거야. 자, 그리고 지금 SA 발표하세요. SA가 뭐냐면 SA를 협상하는데 IK는 SA를 협상하는데 요 SA는 뭐냐면 여기 써 있죠. Security Association이에요. Security Association. 나중에 우리가 SPI랑 같이 볼 건데 SPI 발표하세요. SPI랑 같이 볼 거야. 무슨 얘기냐면 SA를 서로 협상한 다음에 나중에 SPI를 던져요. SPI는 인덱스야. 인덱스. 무슨 얘기냐면 내가 SA를 통해서 뭘 협상해? AH와 ESP를 위한 파라미터. 그러니까 어떤 암호 알고리즘 사용할 거야. 뭐 키의 비트 비리는 얼마나 할 거야. 그런 거 협상할 수 있잖아. 키의 비트 길이를 40비트를 사용할 건지 뭐 128비트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암호 알고리즘 어떤 걸 사용할 건지 협상할 수 있잖아. 오케이. 협상을 할 때 저 SA 자체는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저걸 던질 필요 없어. 저거를 전송할 필요 없어. 저거는 그냥 약속만 해놓는 거야. 대신에 A 알고리즘은 인덱스 1로 하자. B 알고리즘은 인덱스 2로 하자. 요게 뭐냐면 요게 SPI야. SPI만 던지면 돼. 서로 약속돼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면 내가 2번을 던지면 상대편은 뭘 알아들어? 너 B 알고리즘 사용하는구나. B 알고리즘에 몇 비트 사용하는구나. 그 약속돼 있는 인덱스가 있으니까. SA 던지는 거 아니야? SPI 던지는 거야? 인덱스 던지는 거야, 인덱스. 오케이. 자, SA 시험 문제 나왔어요. SA 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게 많지. 근데 이런 거에서 다 나왔단 말이야. 이런 거에서. 이거 어렵지 않아.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에 비하면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지? 타고 해줘.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 뭐냐면, 요거 적어두세요. 번역을 한 건데, IPsec 폴리시가 있어요. IPsec 폴리시는 뭐냐면, IPsec에 대한 정책이야, 정책. IPsec에 대한 정책. 이게 뭐냐면,
모든 트래픽을 보호하진 않아.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 모든 트래픽을 보호하면 얼마나 부하가 심하겠어? 그렇잖아. 중요한 데이터만 보호하면 되잖아. 보호하러 쓰던 데이터까지 다 보호를 해. 맞나요? 필기를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군요. 정신이 나갔군요. 난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전체 트래픽을 보호할 필요 없어. 중요한 데이터만 보호하면 돼. 그게 IPsec의 폴리시야. IPsec의 정책이야.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냐면, 요거 기억해 둘까? IP 필터 리스트하고 필터 동작으로 구성돼.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필터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A 트래픽은 보호를 할 거고, B 트래픽은 보호를 하지 않을 거고, A 트래픽은 뭐, C 트래픽은 뭐 이렇게 어떻게 할 거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영어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영어는 이렇게 어떤 그 내용을 갖고 올그 한국 사이트나 그런 곳이 없어가지고 제가 영어 사이트를 참조한 거고, 영어는 제가 번역을 해서 다 릴리즈를 할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영어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영어는 공부할 때 영어 빼고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가볼까요?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적어둘까요? 아까 요거 이거 기억나시죠? AH는 인증과 무결성 제공하는 거 맞죠? 맞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근데 요것도 막아줘. 재전송 공격도 막아. 재전송 공격이 뭐냐면 내가 중간에 도청하고 있다가 그대로 다시 보내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떨 때 먹히냐면 암호화된 패스워드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다시 보낼 때 먹혀. 그러면 내가 암호화를 풀 필요가 없잖아. 그냥 다시 보내면 되잖아. 이걸 뭐라 불러? 리플레이 어택이라고 불러. 리플레이 어택. 리플레이 어택이라고 부르죠. 리플레이 어택이라고 부르죠. 됐죠? 재전송 공격, 재전송 공격. 조심해. 재전송 공격.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재전송 공격. 자, 그래서 지금 공부하기가 힘드시겠지만, 이건 뭐냐면 AH의 헤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AH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근데 시험 문제에는 뭐가 나왔냐면, 일단 AH는 암호화를 하지 않아. 기억나시죠? AH는 암호화를 하지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ESP는 암호화를 해야 하지 않아? 암호화를 하죠. 그래서 2019년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요 패킷 헤더 중에 어떤 놈을 암호화를 하고 어떤 놈을 암호화를 하지 않는지가 시험 문제 나왔어. 그거는 우리가 기출에서 보면 돼. 기출에서 우리가 2019년부터 할 거니까 그때 우리가 자세히 볼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건 2020년이잖아. 2020년 시험은 2019년부터 가장 가까운 곳을 많이 유사하게 나와. 그러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2014년 이전 건안 하는 거야. 아, 물론 풀어볼 필요가 있긴 해.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2014년 이후 거를 한뭐 이렇게 많이 풀어보면 거기서 한80% 나오면 나머지 것들에서는 아무리 많이 풀어도, 아무리 그전걸 풀어도 10% 20%도 안 나온단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래.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여력만 되면 풀어보는 게 좋아. 여력이 없겠지만 여력만 되면 풀어보는 게 좋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력만 되면 풀어보는 게 좋아. 자, 그래서 자 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 보면 넥스트 헤더가 있어요. 넥스트 헤더. 넥스트 헤더는 다음 놈, 나 다음에 패키지 이제 쪼개져서 오니까 나 다음에 어떤 놈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놈이고요. 넥스트 헤더인 거야. 그 다음에 페이로드 랭스는 페이로드의 전체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고, 리저브드는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 SPI 기억나? SPI 기억나시죠? 아까 내가 했었던 인덱스 기억나? 기억나시죠? SPI를 넘긴다고 했지? 기억나시죠? SPI 넘긴다고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시퀀스 넘버가 뭐냐면 순서 번호야. 순서 번호가 뭐냐면 이런 거죠. 패킷이 1500바이트 단위로 잘리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1메가바이트 패킷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한 번에 못 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번에 못 가. 무조건 MTU만큼밖에 못 가. MTU가 뭐냐면 맥시멈 트랜스미션 유닛이야. 요게 모든 기기마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최소가 1500바이트야. 그러니까 1500바이트 이하로는 못 가는데 그 밑으로는 안 떨어지는데 어쨌거나 1500바이트 이상으로도 못 가. 이해돼? 1500바이트야. 오케이? 1500바이트야. 그래서 얘는 1500바이트로 이렇게 쪼개질 거 아니야. 그치? 1500바이트로 쪼개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순서 번호가 나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1, 2, 3, 4 이런 식으로 순서 번호가 나온단 말이야. 패킷의 전체적인 순서 번호가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뭘 막을 수 있어? 여기 써 있잖아. 리플레이 어택을 막을 수 있어. 리플레이 어택을 막을 수 있어. 내가 받은 순서 번호랑 똑같은 순서 번호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얘가 3번을 숨기고 있었는데 3번을 또 보내? 아, 뭔가 이상하잖아. 난 받았는데. 이건 빼박이야. 이거는 무조건 리플레이 어택이야. 왜냐면 내가 3번을 받았는데 또 갖고 있다 또 받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여기 보면 인티그리티 체크 밸류라고 되어 있는 건 요거가 뭐냐면 그냥 패딩이라고 보세요. 패딩. 패딩. 패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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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딩이 뭐냐면 전체적인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32비트니까 예를 들어서 IPv4 100에 32비트니까 32비트에 맞춰 가지고 딱 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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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딩. 패딩 패딩 시켜 주는 거예요. 패딩. 그래서 왜 패딩을 시키냐면 그래도 누가 중간에 넣거나 빼거나 했을 때 패딩이 안 맞으면 순서가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잖아. 전체적인 안 나나 떨어지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무결성을 체크한다고 할 수 있을까? 맞죠? 자, 그리고 ESP는 뭘 제공한다고? 기밀성, 다른 말로 비밀성. 다른 말로 비밀성. 기밀성, 비밀성 같은 얘기예요. 기밀성이나 비밀성 같은 얘기야. 헷갈리면 안 돼. 무결성 인증 제공하죠. 얘도 재전송 공격 방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퀀스 넘버 제공한다는 얘기겠죠? 시퀀스 넘버를 제공한다는 얘기죠. 됐죠? 됐죠?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럼 하나만 더 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무결성 인증 재전송 공격 방지하고 ESP에서는 기밀성 암호화를 따로 제공하고 됐죠? 제공하고 됐어요? 됐어 넘어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봐봐 해석을 했어. 봐봐 이걸 적을 필요 없어. 동이 똑같은 거잖아. ESP는 기밀성 무결성 인증 제공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 근데 밑에 거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암호화 단독 모드가 있고 인증 단독 모드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암호화하고 인증을 동시에 만족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할게. 암호화하고 인증을 동시에 하는 게 목적이다 원래. 그지? 기밀성 무결성 인증을 동시에 하는 거니까. 근데 암호화만 따로 인증만 따로 동작시킬 수 있어. 실제 시험 문제 지문에 나왔던 거야. 실제 시험 문제 지문에 나왔어. 무슨 얘기 아시겠죠? 단독 모드가 있어. 그러니까 암호화만 따로 인증만 따로 할 수 있다. 됐어요? 넘어갈까? 자, 그리고 요거는 그 얘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봐봐. ESP에서 봐봐. ESP 또는 AH에서 봐봐. ESP 또는 AH에서 트랜스포트 모드나 아니면 터널 모드를 동작시킬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각각 동작시켜야 되는 거잖아. 각각 조립형이란 말이야. 조립형이야. 근데 봐봐. 트랜스포트 모드는 전체 IP 패킷에 대해서 제공하지 않죠.
전체 IP에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터널 모드는 전체 IP에 대해서 제공하잖아. 맞나요? 전체 IP에 대해서 제공하죠. 기억나? 터널 모드는 전체 IP 패킷에 대해서 제공하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전체, 영어로는 entire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ESP하고 AH를 따로 적용했을 때 걔네들이 트랜스포트 모드에서 또는 터널 모드에서 전체 패킷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패킷이 아닌 헤더를 빼고 전송하고 응용에만 적용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자, 요거 적어둘까요? ESP는 프로토콜 번호가 50번이에요. 어차피 얘네들은 다 IP 위에서 동작해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 프로토콜은 IP야. 우리 그 알고 있는 TCP/IP의 IP야. 그 IP가 베이스 프로토콜이야. 걔를 타고 들어가는 건데 그 번호가 ESP 같은 경우에는 50번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토콜 번호는 뭐냐면 각각의 어떤 프로토콜에 대해서 번호를 지정한 거란 말이야. ESP는 몇 번이라고? 50번이야. 50번. 됐어요? 우리 아까 했던 거죠. 트랜스포트하고 터널. 헷갈리면 안 돼. 이런 게 시험 잘 나와. 이거는 2014년 이후에도 많이 나왔고 이전에도 많이 나왔어. 풀어보니까. 자, 그리고요. 요게 뭐냐면 요거 지금 문서가 좀 뜬금없잖아. 요 문서는 뭐냐면 누구도 이렇게 명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정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없어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ESP의 RFC를 봤어요. RFC는 뭐냐면 문서를 본 거야. 그 문서 안에서, 그러니까 Request for Comments라고, 그러니까 표준이 되기 전 문서인 거야. 그 문서. 문서를 봤는데 그 안에 ESP의 암호화 알고리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야. 암호화 알고리즘이 이게 있었어. 이거를 정리한 거야. DES, Triple DES, Blob PC, AES가 있어요. 요네 가지. 요네 가지. 요네 가지가 뭔지를 보려면 기본에서 암호화에서 대칭키를 보시면 돼요. 암호화에서 대칭키 파트를 보시면 데스하고 트리플 데스하고 블로 PC하고 AES가 뭔지 나와요. 오케이, 요 한번 보세요. 뭐 보세요. 지금 중요한 건 이게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알고리즘을 여기서 어디서 사용해? ESP에서 사용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이라는 게 포인트인 거야. 오케이? 그 얘기고. 자, 그리고 IK는 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특징은 키 교환할 때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 특징은 세션 키를 만들어내. 세션마다 세션 키는 사실 한 번만 사용하고 마는 거잖아. 그렇죠? 세션 키를 만들어내. 세션 키를 만들어내. 자, 그리고 세션 키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키 배송 문제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세션 키를 만들었잖아. 어떻게 줄 거냐고. 그렇잖아. 잘 생각해봐. 키를 안전하게 줄수 있으면 메시지를 안전하게 보내면 돼. 뭐하러 보내? 뭐하러 그렇게 해? 키를 안전하게 줄수 없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뭘 사용해? 공개 키를 사용해. RSA나 디프헬만을 사용해. 디프헬만은 우리가 나중에 암호학 심화에서 다룰 내용인 거고, RSA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대칭키라고 암호학에서 비대칭키 파트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면 좋아요. 비대칭키 파트에서. 디프헬만 아직 안 했어. 디프헬만 우리가 할 거야. 디프헬만 안 했고. 그래서 키를 배송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RSA하고 디프헬만을 사용하는 거야. 얘는 뭐냐면 공개키의 시초인 거고요. 얘는 공개키를 대표하고 있어요. 공개키를 대표하고 있고.
이제 블록을 짜맞춰야 돼. 그러니까 여태까지 수업을 다 들었으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대칭키, 비대칭키를 얼핏 알 텐데, 만약에 지금 중간에 들어왔잖아. 그럼 잘 모를 거잖아. 그러면 블록을 깨맞춰야 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적어놓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집에 가서 이 부분을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때 블록이 딱 깨맞춰지는 거야. 집에 가서 그 동영상을 보는 순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자, ISAKMP가 뭐라고? ISAKMP가 뭐라고? IKE의 일부분. IKE의 일부분. IKE의 일부분이에요. 뭐 여기 써 있잖아. IKE 일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IKE 일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뭐, 키 교환 그런 방식 같은 것들을 사용할 건지, 뭐 그런 것들인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이런 거 기억해 둘까? RFC2408.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은 다 깨어 맞출 수 있는데, RFC2408은 깨어 맞출 수 없어. 저건 무조건 외워야 돼. 그지? 다른 것들은 어떻게든 그냥 우리가 기억에 접근해서 끌어올 수 있잖아. 근데 저 2408은 끌어 못 얻어. 안 돼. 저건 무조건. 저런 거 조심해. 저런 거 조심해야 돼. RFC는 아까 말씀드렸죠? 표준이 되기 위한 전 단계의 문서라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2408 써 있잖아. 2408써 있잖아. 자, 봐봐. 뭐라고 돼 있어? ISAKMP는 RFC 2408 아까 썼지? 뭘 위한 거야? SA 협상을 위해 사용하는 거야. SA는 아까 기억나시죠? SA 협상을 위해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뭐 인증과 키 교환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건 IKE는 뭘로 이루어졌어? 여기 OAKLEY SKME ISAKMP로 줬어. 요거를 내가 모의고사에서 낸 거야. 아무도 못 맞췄죠? 다음 중 IK 알고리즘과 상관없는 것은 이니까. 근데 자꾸 이런 걸 모의고사에 내는 이유는 뭐냐면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올 만큼 나왔으니까 뭔가 좀더 학생들에게 나올 만한 거, 심층적인 거, 다양한 거 성에서 냈는데 사실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쓸데없는 거야, 그죠? 그냥 시간 낭비한 거죠. 사실 시간 낭비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내가 뭐 점쟁이가 아니니까 어떻게 그거를 맞출 수는 없잖아. 그거를 뭐가 나올지는 알 수도 없잖아. 그냥 다양하게 문제를 내긴 하는데 맞죠? 다 우리가 익히 봤던 것들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다 정리됐나요? 다 정리됐어요? 다 정리됐으면 자, 그래서 요게 실제로 IPSec 동작 순서예요. IPSec 동작 순서인데 그 일반적인 1, 3, 4, 5번은 숫자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IK죠. IK가 뭐라고요? 키를 서로 교환하는 거잖아. 근데 키를 교환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IK에서 ISAKMP를 사용해가지고 결국에는 SPI를 교환하는 거야. SPI의 별표. SPI를 교환하는 거야. SPI 보시죠. 자, 뭐라고 돼 있어? 시스템 B에서는 DES 40비트가 SPI 인덱스가 1이야, 1.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시스템이 얘가 B라면 1을 던지면 되는 거죠, 1을 던지면 1을 이렇게 던지면 얘가 1로 매칭이 돼가지고 너 데스에 40비트 사용하네? 그렇게 사용할 거네? 알수 있는 거잖아. 서로 약속됐으니까 1이라는 게 데스 40비트라고 약속됐으니까 던지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던지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엔 네트워크 보안인데 IoT 보안인데요. IoT 보안은
사실은 2014년 이후로 한 문제 출제됐어요. 한 문제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IoT 용어 자체는 시험 문제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야. IoT는 예를 들어서 그 인터넷, 그 컴퓨터 일반의 인터넷 신기술에서 그냥 다루면 되는 내용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IoT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자, 여기 나와 있죠. 한 문제가 출제되긴 했지만 점점 중요성이, 이거 당연한 얘기야. 당연히 커지고 있는 부분인 거야.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 다 쓸데없는 내용이고, 요거 해야 돼. 요거 지금 보면은 초연결 사회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초연결 사회거든.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잖아. 이 얘기가 뭐냐면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야. 지금은 이제 아직 안 나왔지만 자율주행차. 왜 자율주행차가 그러냐면, 자율주행차는 자동차와 자동차끼리도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자동차하고 기지국, 핸드폰 기지국이랑 연결되어 있고, 위성이랑도 연결되어 있고, GPS랑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그게 하이퍼 초연결 사회인 거야. 완전히 그걸 대표하고 있는 거지, 자율주행차.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M2M이 있고 IoT가 있고 IoE가 있어요. 용어를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M2M은 기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개입 없이 기계와 기계가 연결된 거를 M2M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IoT는 기계와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계와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이거보다 M2M 플러스 사람이라고 보는 게 낫겠다. IoE는 IoT 플러스 만물이야, 만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M2M은 기계와 기계가 인간의 개입 없이, 그리고 M2M과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IoT 만물은 사실 모든 통신수단이에요.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만물은 뭐냐면 사실 나무 막 그런 거 다 포함돼요. 나무. 나무가 왜 있어야 되냐면 물 주세요. 나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물 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개 목걸이. 왜 하냐면 온도 측정해가지고 온도가 너무 하면 걔한테 문제가 있는 거니까 병원에 데려가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유심 박아가지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날리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후의 얘기는 우리가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